아씨, 상 피고 싶은데 상 피기가 너무 귀찮아. 정말. 과연 어떤 어? 의자 내려간다 또. 안 돼. 의자 내려가면 안 돼. 와, 여기 이것도 있어. 튀김같이 생긴 거. 양파닭 맛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과연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보려고 시킨 거야. 나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처음이야. 오늘도 저에게 별풍선을 쏴주신 팬클럽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들어주신 아프리카 유니온대님께 이 파닥을 양파닥을 바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양파닭이랑 소스가 다른데? 애들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룸메 있는데 애가 레몬 디톡스인가 뭔가 그 다이어트 한다고. 사실 혼자 먹기가 너무 미안하다. 먹을만 하네. 괜찮네. 내내 치킨 양파닭이야. 아, 제발 의자 좀. 아, 의자 왜 내려가는 거야? 의자 내려가지 말라고, 씨발. 와, 근데 괜찮다. 맛있네. 식당에서 배송한 게 펭가이 축하해. 오징어링 아니고, 양파, 양파. 아, 상 피고 먹고 싶은데. 가져가기가 너무 귀찮아. 이렇게 먹으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난 먹방할 때 BJ들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슴 위에 이렇게 음식 있고 먹는 사람들 보면 항상, 와, 진짜 불편하게 먹는다 이 생각했거든? 근데, 상 피기가 너무 귀찮다. 저러니까 당연히 악플이 찌질하다는데.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악플을 꼭달 필요는 없잖아.
내가 속으로만 싫어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욕해. 어? 이거 달지 말고 미친년아. 내가 언제 나 좋아해 달랬어? 이거 많이 싫잖아. 응, 에 맞다. 아까 전에 이거 핸드폰 어플 중에 카톡 친구 찾기, 카톡 친구 구하기 이런 어플이 있는 거야. 다운을 받았어. 네, 거기에 막 10대, 20대, 30대, 40대, 서울, 경기, 뭐,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쫙돼 있어, 지역이. 그리고, 거기다 글을 올렸어. 서울, 건대 23여. 여기서, 크크크. 이렇게 하면 카톡 오나? 이렇게 올려놨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를 써놨어. 이제 써놓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존나 오는 거야. 카톡이 미친 듯이 오는 거야 진짜. 와 깜짝 놀라가지고. 글을 내렸어. 그리고 내가 아까 어떤 새끼가 나 왕주인 거 알아가지고 걔랑 얘기하는데 혹시 그거 있나? 내가 걔 차단했는데 차단하면서 지웠나? 어 이거 다리다. 다리 좀 이따 먹어야지. 네. 어 미용실 파마약 맞나? 그러니까 혼자 먹을 때는 아껴가지고 누구랑 같이 먹을 땐 다리 먼저 잡아야지. 지웠나 보다. 걔랑 대화한 거. 맛있다. 아, 왜냐면 그 새끼는 존나 또라이였어. 막, 욕을 존나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욕이, 진짜 내가 싫어서 하는 욕은 아닌 것 같았어. 파자기 맛있어요, 양파자기 맛있어요, 이러는데, 파자기 낫다. 나도 오늘 양파닭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 근데, 파자기 낫네. 아니, 씨발, 빨통이 보이냐? 지금 이거 가려졌는데? 왕자님, 왜 오리는 싫어함? 이러는데, 어렸을 때 오리 만드는 걸 봤어. 오리고기 만드는 걸. 그대로 충격 먹어가지고 못 먹어.
설마 다 먹진 않겠죠? 당연하지. 나 요즘 위가 줄어가지고. 안 먹어. 뭐 씨발! 후우우 발풍선 상가 펭가일 축하해. 내 트림에 반해서 한 거야 지금 펭가일. 그지? 어 룸에 나갔나 보다. 아 미안해 나 혼자 먹으니까. 나도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을 때가 있었는데. 아, 여기서 또안 나올 수 없지. 콜라 마셔야지. 우후후 스티커 한 개, 배부른 한개 나눠서 먹어. 콜라 마셔야지. 아, 이거 아니지? 멋있다. 후우우 밥풍선 한개 너네 처 먹어. 얘들아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영어 방금 발음 죽였다. What time is it now? 발풍선 한개 넣어서 먹어. 나는 기분. 11시 9분이면 51분 남았네. 12시 될게. 아니, 너는 하면 오른쪽 아래 추천 한 번씩 줄 알죠? 후, 발풍선 한 개. 도넛 먹어. 완전 싫어. 완전 싫어. 먹고 있는데 짤짤이 계속 하나씩 쓰면 씨발. 야! 존나 힘들잖아, 읽기가. 한번 했었는지. 경찰청 가재의 배송한 한글. 생일 축하해. 10개 한 번에 쏘라고. 너한테 먹어. 청로가의 별풍선 4개. 펭가일 축하해. 다물어고냥 별풍선 1개. 펭가일 축하해. 왕준님 지금 먹고 있는 사료 뭐예요? 닭. 후우 별풍선 10새끼 안 읽어줘 저 새끼.
먹고 있는데 자꾸 입 벌리게. 아, 진짜. 얘들아. 도도공주 발풍선 한 개, 생가해 축하해. 아, 안 되겠어, 아무래도. 한번더 읽어줘야죠. 잘 들어라. 내가 읽는 거잘 들어, 이 씹새끼들아. 응? 어딨냐? 어디 갔어? 됐다. 잘 들어! 악플러의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대부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개의치 않는다. 현파적이고 사고 경향이 일반적이다. 익명성을 이용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공격성을 해소한다. 과학적이고 관음적인 기질이 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논리가 단순하고 심지어 주제 내용과 연관이 없을 때도 있다. 생각나는 대로 댓글을 단다. 습관적으로 욕짓거리를 남긴다.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낮은 존재, 자존감에 자리 잡고 있다. 지식이 풍부하고 고양된 도덕성을 가진 것처럼 우월한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허세다. 가면을 쓰고 근자철머 행세하다가도 치부를 들고 치고 들면 시점잡배로 돌변한다. 그들은 인간다운 품위를 무시한다. 이들은 글 전체를 내용에만 꼬투리 잡고 들어, 에, 그 들을 저, 그글 전체를 읽지 않는다. 읽어도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체적인 일부 내용에만 꼬투리를 잡고 들어준다.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곳에 풀이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규칙, 사상, 논리에 어긋나는 의견을 참지 못한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과 잘 교류하지 않는다. 이미 형성된 믿음이나 가치를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상대를 흠집내서 우월의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나, 이는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다. 가르치려고 들면서 정작 자신의 나쁜 행동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 글을 보면서도 자기는 악플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씹새끼들아. 진짜 보면서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까 어떤 애가 나한테 그랬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악플이 없겠냐. 이 지랄했지. 공구 여자 스티커 한 개, 그거 큰손 불풍선 한 개, 너나 좀 먹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싫어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고. 내가 씨발 지 맘에 안 들면 싫어하는 건 그렇다 쳐도 지 맘속으로 혼자 싫어하든지 친구들이랑 만나서 뒷담을 까든지 왜 여따가 씨발 댓글을 다냐고. 욕하는 댓글을 다는 게 그게 악플이라고, 미친놈들아. 공구 여자 스티커 한 개, 고마워.